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성생활은 서로 교감을 나누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서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잘 아시죠? 자, 그렇다면 서로 교감을 잘 나누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연 통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22살인데 발기부전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두 군데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두 정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8년째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고 성격이 많이 예민합니다. 발기도 잘 안 되고요. 음경 크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해서 부산 소재 남성 의원에서 확대 수술도 두 차례 받았습니다. 발기부전에 대해서도 수술을 받고 싶어 하는데 아들이 아직 너무 어린 나이라서 걱정이 됩니다.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20대 아들의 발기부전을 걱정하는 아버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도 많습니까? 20대 초반 환자분들이 몇 번 오신 적이 있거든요. 네. 적진 않아요. 제가 볼 때 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건 아니고 결코. 뭐 1년에 한 세네 번 정도 있는 일인데 정말 온 가족이 총출동을 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애가 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진짜 있나 없나, 두 번째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22살은 젊어도 너무 젊거든요. 이럴 때라도 발기가 만약에 안 되면 병원을 갖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기다려도 되는 건가요? 22살에 안 됐다면 걔는 아마 젊었을 때부터 안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 청소년기 때부터 안 됐을 거예요. 네. 본인이 잘 안 되는 걸 아니까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뭐 발기라는 거는 남자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도 되거든요. 아, 엄마 뱃속에서부터 돼요. 그래요? 네. 태아 때부터? 심장 뛰는 기능이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초음파 하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애기 산전 초음파 하다가. 그래서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모르겠지만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한번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20대 때, 그러니까 젊은 나이 때 가면 혹시 뭐 초기 대응이 다르고 그러진 않습니까? 많이 이제 다른 편이죠. 왜냐하면은 저는 35세 이후에는 진단을 위한 검사를 따로 하질 않아요. 네. 이유가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이 치료 자체는 환자의 만족도를 위한 거기 때문에 먹는 약, 주사제, 수술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 35세 이후에는 음경이 거의 재활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때는 환자 원하는 대로 치료하면 되지만 35세 이전에는 재활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약을 꾸준히 먹는다던가 혹은 뭐 정맥이 누출된다던가 이런 원인이면은 그냥 진짜 뭐 말 그대로 임플란트나 이런 수술이 아닌 정맥 결체술 뭐 이런 걸로도 방법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런 포션의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적긴 하지만 그 환자들은 치료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꼭 진단 검사를 해보는 편이죠. 이 환자도 그래서 완전히 그 정석대로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료를 다 했었어요. 네네네. 뭐 도플러 검사하고 발기 부전에 관련된 이제 발기를 유발하는 약물 주사하고 그랬는데 거의 최고 용량까지 다 써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 결과가 그랬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와 있고 저는 결과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라는 게 결국은 수술 빼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니까 아버님은 사실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이전에 병원들에서는 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근데 오히려 환자분은 뭐 덤덤하세요. 왜냐면 본인 상태의 몸이니까 본인 몸이니까 본인 더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다른 병원에선 정상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겁니까? 몰라요. 다른 병원에서 어떻게 검사를 하셨는지.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환자가 진짜 문제가 있는데 정상이라고 나오는 검사 결과면 검사가 이상한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네네. 문제가 없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앉아 있겠냐고. 그것도 뭐 멀리 부산에서 찾아와가지고 지금 KTX 타고 몇 시간 와가지고 네. 고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사실 젊은 발기부전 환자들이 그렇게 주목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어린애를 수술해놓으면 평생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안 보려고 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제가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은 뭐 한 10년, 20년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20대 초반에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한참 오랫동안 계속 봐야 되잖아요. 아마 그렇게 되는 원인도 있지 않나. 아무튼 간에 그것도 그렇고 22살짜리 애인데 걔한테 그거를 돌려주질 못한다 그러면은 걔 인생은 진짜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좀 저는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진짜 문제가 있나 없나. 그리고 결과를 있는 그대로 뭐 좋아질 거라는 희망 같은 거 주는 거는 그거는 이게 무슨 뭐 희망 캠프도 아니고 환자가 저한테 오는 거는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어떻게 되냐 물어보려고 오는 거지 기운 내세요 이 얘기 들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아, 그 가족의 그러니까 저도 아들이 있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제 아들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가능성이 뭐 아예 제로는 아니니까요. 뭐 사람인지라. 그래서 아, 저는 그 아들이 무덤덤했다는 게 놀라지 않았다는 게 더 가슴이 아프고 좀 안쓰러운데 그래서 수술을 받은 거죠. 수술은 잘 됐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 아까 이제 사례에서 왜 아이가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은 딱 보면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좀 많이 마음이 아팠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잘 마주치질 못하고 인사도 잘 못해요. 네네. 그리고 막 되게 좀 되게 부끄러워하고 정상 수치를 넘어서 부끄러워하고 막 이러니까 아빠가 그렇게 같이 얘기해주고 막 다 거의 진료 볼 때도 그러니까 얘기할 때도 아빠가 이야기하지 아들이 이야기하질 않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아이가 그거는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나는 수술해야 되겠다고. 나는 수술해야 되겠다고. 아. 그럼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여요. IQ는 굉장히 높은 친구예요. 네. EQ가 약간 그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계속 상처를 받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 대하는 게 이상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술을 결정했고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건 환자의 만족이고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그 사람들 시선 사우나 갔을 때 누가 봤을 때 혹은 뭐 와이프 될 사람이 봤을 때 여자친구 봤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술은 당연히 이제 잘 큰 문제 없이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니까 또 회복력은 빠르고 좋아요. 다행이다. 수술은 대체로 젊은 환자들이 만족도는 더 높아요. 그래요. 이유가 이제 사용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수술의 결과를 뭐 한 그때 제 기억에 한 1년 정도까지는 팔로우를 왔었어요. 병원에 외래 찾아오고 확인해주고 그랬다가 그만 뭐 잊고 지냈었죠. 아, 잊고 지냈었죠?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잊고 지내죠. 왜냐하면 보통 저희들이 이제 이 수술은 한번 받으시면은 대체로는 연락 오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근데 한 4년 반 됐을 때쯤에 수술 받은 지 환자가 아이가 수술 받은 4년 반쯤 됐을 때 이제 병원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아.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무슨 일인가 걱정이 그러게요? 되잖아요. 문제 근데 생겼나? 그쪽 문제가 아니고 아들이 요도염에 걸린 것 같은데 내가 봐보면 그런데 애가 이제 그럴까봐 아버지가 눈치챘다는 걸 알면 애가 부끄러워할까봐 아버님이 참 배려가 되게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술 했던 거 확인하는 핑계로 내가 올려 보낼 테니까 애 마음 안 데치게 좀 잘 봐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애가 선생님은 그래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처음 알았어요. 저 좋아하는지는 워낙 말도 안 하고 그런 친구니까 제가 수술 끝나고 나서 드레싱룸에 드레싱할 때 가면은 못 번쩍하고 막 질문에는 정확하게 대답하는데 눈 감고 막 이러고 있고 이랬으니까 그랬는데 뭐 그러세요 뭐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었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저는 아버님이랑 같이 안 온 거예요 애가. 그럼 누구랑? 혼자 온 거예요 혼자. 그 비뇨기과 가는 게 남자들한테는 거기 문턱을 넘는 게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되게 좀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일이긴 해요. 네네. 근데 애가 이제 그거를 혼자 했다는 거잖아요. 와. 좀 변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인사도 되게 수줍긴 하고? 하지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좀 좋아졌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한 거 내가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확인하고 문제가 없어요. 네. 뭐 잘 괜찮냐? 소변 보는 건 괜찮냐고 이제 넌지시 물어보니까 좀 사실 아프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변 볼 때 아프다. 그래서 그래 뭐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 전에 여자친구가 생겼대요. 그게 되게 사실은 제가 놀랬거든요. 네. 여자친구가 생겼다? 오 대단하네. 이제 좀 이제 괜찮아졌나 보네. 그래서 이제 그래 언제부터 아팠어?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아팠대요. 그래서 아니 그 왜 병원 안 갔냐고 그랬더니
부끄러워서 못 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왜 안 그렇겠어요? 얘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생긴 일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를 보고 나서 아 이게 이제 요도염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하고 이제 여자친구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약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네. 보통은 요도염 걸려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아 제가 그러고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아.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좋았어 야, 좋았어. 진짜 잘 됐어. 뭐 이런 게 아, 근데 뭐 다음에 조심 좀 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친구한테는 좀 뿌듯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환자가 이제 그게 걸릴 수 있을 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음에는 누구도 평가거나 누구도 이렇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네. 병원 가서 빨리만 진료 받으라고. 아. 그게 참 묘한 일이죠.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관계가 가능할 정도로 좋아졌다는 건데 그럼 요도염은 성교에 의해서만 생기는 겁니까? 대체로 건강한 그 나이 건강한 남성들은 네. 그 요도염은 거의 대부분 이제 성관계 이후에 생기는 거고요. 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그래서 생기긴 하지만 치료가 뭐 대체로는 일찍만 하면은 잘 되는 편이니까 빨리빨리만 치료하면 되죠. 뭐 그리고 그렇잖아요. 얘가 여자친구가 생긴 것도 그리고 여기 와서 저랑 이야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이 아이의 이 친구의 25대 이 친구의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에 영향을 네. 미쳤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 불행하지 않은 게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안 아프니까 이 친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뭔가 병원에 와서 처음에 수술 받고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아버님이 처음에 싫어하셨던 이유도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네. 과하다, 지나치다. 아니거든요. 원래 누구나 남들이 다 가능한 거를 원했을 뿐이에요. 네. 제 환자분들은 대체로 그렇고 얘도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왜냐 환자들은 그런 거를 뭐 저랑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환자가 요도염 걸려왔는데 제가 뿌듯해 보기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다는데 그렇게 좋아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에는 조심은 하는데 잘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그래 이게 참 제가 진료 보는 영역이 약간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질환을 보긴 하지만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지 제가 보는 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요상한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요도염일 경우에는 여자친구도 같이 검사해야 하는 네, 거죠? 뭐 원인이 같이 있을 테니까요. 같이 검사하고 치료해볼까 하시면 되죠. 뭐. 네. 사실 너무 기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도 생겼고 요도염도 걸렸고 그리고 성격도 눈조차 못 마주쳤던 사람이 인사도 하고 거기다가 병원을 혼자 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비뇨의학과를 찾아갈 이유이기도 하고 발기가 안 됐을 때 마냥 감수할 일만은 아니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 같아요. 치료하면 삶 자체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만큼 중요했던 사람들한테는 보통 이게 나한테 얼마나 큰 영향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발기가 안 되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 따라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뭐 사람 개개마다 다르죠. 근데 대체로는 제가 보니까 치료를 받기 전에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결핍이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좀 약이라도 먹어보고 이야기라도 좀 진료라도 받아보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그냥 치료 안 하고 살았어도 잘 살았겠죠. 네. 사실 집이 유복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치료를 받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어때요? 좀 더 행복할 수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이건 사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지금 찾아왔고 수술했고 이 과정들이 전부 다. 네. 옛날에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거죠. 하지만 이제쯤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살 청년? 25살인가요? 뭐 이제는 어쨌거나. 25살 넘어갔죠. 지금은? 네. 그렇죠. 20대의 그런 청년이
지금 수술을 받았고 해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완치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뭐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던가 네. 터진다던가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친구는 완치됐다는 얘기가 틀린 표현이 아니죠. 아. 그래서 발기부전은 완치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뭐 가능하니까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해결하면 되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질환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쓸 세월이 길기 때문에 혹시 그 사이에 뭐 정기 검진이라 더 필요한가 그 질문도 좀 드리고 아니요. 싶은데. 환자가 본인은 더 잘 알게 돼요. 그렇군요. 자기가 쓰는 거잖아요. 아. 자기 몸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아프지 않으면 괜찮다. 아프지 않거나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 아니면은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준 인경 임플란트 수술. 그걸 전문으로 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상담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